수급픽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가지 종목 뽑아 오셨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프트업입니다. 현재 13% 넘게 업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공모가 6만 원 선 이제 주가 넘어선 상황이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의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연말 가요 대상도 있고요. 연예 대상, 뭐 연기 대상 다 있죠.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도 열립니다. 게임 대상.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쇼가 바로 열리기 때문에 이 게임의 분위기가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11월 달에 다 몰려 있거든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부터 시작해서 게임 쇼까지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분위기가 지금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흥행만 한다면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인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시프트업이 그 변화의 어떤 움직임의 선두주자로 일단 나서고 있죠.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24대 대한민국 게임대상 11월 13일날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또 부산이 들썩거리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 예전에 스타리그가 있을 당시보다는 훨씬 더 지금 뭐 인프라가 지금 더 훨씬 좋죠. 온게임 내신이 뭐 이런 몇 개 방송사밖에 없을 때보다 굉장히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게임의 종류도 많아졌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계속해서 상시 게임 리그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커라는 그 선수는 그렇죠? 연봉 3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뭐 물론 1년에 100억 이상 받겠죠. 자동차도 막 이 페이커 선수만의 자동차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해서 등짝 스매싱을 때리는 시대는 갔습니다. 게임을 해서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물론 그거를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1등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게임 개발자로 나서던가 아니면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로서 슈퍼스타가 되던가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랑 똑같이 거기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겠죠. 뭐 어쨌든 게임을 취미로 하던 게임을 직업으로 하던 예전에 비해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인지도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이 30, 40대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그 자신의 부모들이 자기가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당연히 게임에 대해서 대야겠죠. 아마 게임의 그런 부분에서는 중흥기는 앞으로 더 크게 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롤 세대들이 이제 뭐 탑골공원에 가서 바둑을 두지 않고 롤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 당연히 그렇게 탓하지 않겠죠. 본인이 그렇게 겪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대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네오이즈가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으나 네오이즈가 어쨌든 이 판을 흔들었습니다. 피해 거짓으로 콘솔 게임 시장에 지금 침입을 하면서 일단 판을 흔드는 데는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게임 대상 접수가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온 오프라인상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간 정도 지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일반인 및 전문가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날 이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게임 대상 1차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는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0%, 그다음에 대국민 투표 20%, 전문가 투표 20%에서 총합으로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작품성 40, 창작성 30, 대중성 30으로 되어 있어요. 작품성 40에 그래픽 사운드 프로그래밍의 완성도 및 조화, 스토리 전개 콘텐츠 균형, 레벨 디자인, 콘텐츠의 볼륨, 이게 작품성 내용이고 창작성 30%에는 신규 IP 개발 및 기존 IP 활용 범위와 게임 컨셉트 및 참신한 게임 내 컨텐츠, 장르적 독창성 및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이 30%인데 일간 이용자 수, DAU 유저, 재이용 유저의 수, 리텐션, 그다음 판매량, 플랫폼의 다양성, 매출 규모 및 비즈니스 모델, 운영 안정성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심사위원은 9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해 최고의 게임 후보작으로 일단 3개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입니다. 나 혼랩. 자, 나 혼자만 나 혼랩이 지금 히트를 크게 치고 나서
이게 과연 그 애니메이션화라든가 게임화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소설로 시작해서 만화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과연 애니메이션화가 될 것인가? 애니메이션도 일본 업체에 맡겨서 괜찮게 나왔죠. 왜냐면 작화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일단 그림 자체가 사기였고요. 그다음에 게임을 넷마블이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죠. 근데 어쨌든 넷마블 나오자마자 레벨업 얼라이즈가 지금 10월 6일 날 서울 잠실 비타오백 콜로세움에서 첫 번째 리그가 열렸습니다. 일단 게임 리그가 열렸다는 것은 저변이 확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유저가 없으면 게임 리그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일단 전국에서 PC방 대회를 거쳐가지고 32명의 게이머가 여기서 지금 선발이 되어서 이 오프라인 현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게임 내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에서 기록을 겨루는 방식으로 거의 0점, 뭐 소수점 단위 초로 갈렸는데 여기서 킬러, 하늘도톨, 관광, 요이르 4명이 파이널 매치에 진출했고 여기에서 4개의 전장에서 약 5분 3초의 기록으로 클리어한 화련 길드의 관광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선수가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만 5번 정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툰도 다 봤고요. 예. 아까 말했다시피 소설에서 웹툰으로 넘어간 다음에 애니메이션화되고 게임화까지 일단 성공이 됐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를 실행했죠, 일단. 거기에서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덕업 일치를 이루었죠. 물론 이 지금 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처럼 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게임을 해서 500만 원 상금도 얻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큰다고 하면은 프로게이머로 나설 수도 있겠죠.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가 지금 카카오 지금 그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만화가 그 다시 웹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거 지금 드래곤볼하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그 아들인 손오반, 손오촌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성진우 아들 성수호의 얘기를 다룬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를 또 연재 중입니다. 네. 이게 또 나중에 애니메이션화 게임화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다 스타워즈니 드래곤볼이니 이런 것들이 다 자식의 자녀의 손자에 이어져가지고 계속 IP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의 10월 11일 멀티플랫폼 게임 퍼스트 디센트 시즌 1 침공의 2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퍼스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조금 뒷심이 딸려가지고 많이 그 하락을 했어요, 순위가. 이게 루트 슈터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한 거잖아요. RPG 요소를 게임 슈팅 장르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레벨부터 아까 성진우도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2레벨에서 시작해서 먼치킨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슈팅 장르에다가 이 레벨업을 하는 그 재미를 넣은 거죠.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적용이었죠. 슈팅 게임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면은 1레벨에서 총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리얼리티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일단 성공했습니다. 7월 달에 PC로 스팀하고 넥슨닷컴으로 출시가 됐고 플레이스테이션 4, 5,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박스 1 플랫폼에서 글로벌 동시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PC랑 콘솔로 나온 거죠. 아까 전에 빼먹었는데 지금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는 PC랑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콘솔이 없습니다. 그거에서 지금 뒷얘기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넥슨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최근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1,594명에 불과하는데 첫 주에는 무려 26만 명이었어요. 스팀에서 매출 1위였고요. 동시 접속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2만 1,500명이에요. 2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80위권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뒷심이 약하다는 게 지금 약점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 대상이나 가요 대상 보셨죠? 누가 유리하죠? 연기 대상, 가요 대상에서 누가 유리해요? 인기 많은 거. 아, 인기 많은 걸 떠나서 시기적으로 연초보다 연말에 인기 있는 애가 유리합니다. 그쵸, 시기적으로. 가수든 저기든 네. 연기 드라마든 다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흥행해야 유리해요. 그쵸. 그게 사람의 인식이 파블로프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프트업 네. 같은 경우에 스텔라 블레이드죠, 역시. 데스티니 차일드랑 승리의 여신 니케이에서 세 번째 출시 작품인데 이게 작년에 아까 네오이즈가 6관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작년에 우수상 새 작품 중에 하나가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였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상이에요.
대상이 대통령상이고 최우수상이 국무총리상이거든요. 니케가 한 단계만 올라섰으면 최우수상도 가능했는데 아까웠죠. 그러니까 스텔라 블레이드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4월 달에 출시되었고 이거는 콘솔로 독점으로 출시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최초로 직접 퍼블리싱했기 때문에 소니에서 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저기랑은 다르죠. 지금 아까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4, 5랑 엑스박스로 나왔던 퍼스트 디센던트랑은 틀리게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일단 모바일 서브컬처만 만들다가 모바일 서브컬처로 어쨌든 승리의 여신 니케 모바일 서브컬처가 그 저기죠. 모바일 플랫폼은 모바일이고 서브컬처는 3D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인데 막 조금 서브컬처 문화가 서브라는 거죠. 그런 걸 즐기는 게 주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요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정식 출시 전부터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예약 구매 1, 2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8개국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종 언론이 갈리고 있어요. 3파전이라는 데도 있고요. 2파전이라고 하는 데는 보통 다 후 뒤에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빠지고 네. 퍼스트 디센던트, 퍼디라고 하죠. 퍼디랑 스텔라 블레이드, 퍼디랑 스블의 2파전이라고 하는 언론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콘솔 게임으로 그 판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계속 K게임의 문제로 거론되는 게 그거잖아요. 모바일 위주고 MMORPG 위주라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NC소프트가 수렁으로 빠진 것이고 그래서 작년과 흐름이 이어지는 거에서 이제 이 그 저기는 빠지고 이 두 개가 경쟁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프트업이 더 유리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넷마블하고 지금 네오이즈하고 넷마블하고 넷마블이 조금 불리한 거죠.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좀 불리하고 지금 넥슨 그다음에 시프트업 이 두 개 2파전 요게 조금 여론에 조금 더 많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어떤 게임이 우승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주 하나 더 볼까요? NC소프트도 오늘 7%대 강세인데 MMORPG TL의 글로벌 지역에 출시했는데 관련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네요. 네, 택진이 형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거 끝나면 없어요, 지금. TL. 자, 지금 MMORPG, 역시나 MMORPG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게임 대상도 결국 모바일 MMORPG를 탈피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6관왕을 했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퍼디랑 스블의 2파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모바일 MMORPG가 탈피되고, 유럽 미국을 겨냥한 콘솔 게임, 그리고 MMORPG가 아닌 어드벤처나 뭐 이런 게임류, 요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 대상의 흐름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NC소프트는 MMORPG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있다는 거. 트렌드를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론 앤 리버티가 1일 오전 10시에 글로벌 지역에 출시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PC방 순위를 봤더니 9월 25일부터 10월 1일 기준으로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직도 1위고요. 근데 50위권 안에 없어요, 지금 TL이. 지금 스론 앤 리버티가 50위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외면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글로벌에 출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스팀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준비한 대본하고는 약간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거 50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는데 맨날 테무 알리 까다가 검은신화 50 나오니까 야 이거 중국의 게임 저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얘기 나왔잖아요. 스론 앤 리버티가 지금 또 보는 사이에 7위로 내려갔네. 방금 6위였거든요. 방금 전만 해도. 지금 검은 신화 50을 제치고 5위 안에 들어갔다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검은 신화 50이 다시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론 앤 리버티가 7위로 밀려있고요. 스팀이 지금 우리나라는 출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순위는 나와요. 7위라고. 지금 1위 카운터 스트라이커 2, 2위 바나나, 3위 도타 2, 그다음에 4위는 우리나라 배틀그라운드고요. 5위가 검은 신화 50입니다. 다시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고 다시 지금 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리니지가 역사적으로 지금 팬들은 많고 아직도 리니지 M2M으로 모바일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PC방에서도 리니지 이게 아직도 10위 안에 들고 있어요. 98년에 나온 거. 근데 역사적으로 자동 사냥
아시죠? 98년부터 그 3교대로 뭐 하나 캐릭터 돌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혼자 돌릴 때는 24시간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자동 사냥으로 오토로 돌렸단 말이에요. 자동 사냥하고 플레이어 간 대결, PVP. 그러니까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이게 중점이에요. 서로 싸우는 게.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수동 조작, 콘솔이니까 수동 조작 손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수동 조작하고 몬스터 사냥으로 바꿨어요. PVP가 아니라 PVE로 바꿨습니다. 플레이어 vs 인바이러먼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꾼 거죠. 그다음에 페이투인 이게 용먹은 거죠. 네. 이기기 위해선 돈을 써야 되는데 확률형 아이템이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근데 페이투인을 바꿔 가지고 프리트 플레이로 바꿨고 이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타임 투 인으로 바꾸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저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NC소프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삼형입니다. 삼형도 현재 8%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필름형 혼대서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삼형.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삼형은 2023년도 10월 19일이 기로점이었습니다. 삼형이 그 전에는 우유팩 만들던 회사였어요. 우유팩 만들던 공장이 1986년에 설립한 구미 공장이 있었는데 2023년 10월 19일 날 구미 공장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다음에 150억 원의 실탄을 확보해요. 왜? 캐퍼시터 필름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캐퍼시터 필름 국내 시장 점유율 약 80%로 1위고요. 세계에서는 3위, 4위권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삼형화학하고 트레오판, 왕자재지, 도레이 얘네가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뉴인텍하고 삼형화학이 지금의 삼형이에요. 삼형화학에서 이름을 바뀌었어요. 2023년에. 증착 필름을 생산해서 사막 콘덴서, 성호전자, 필코전자의 필름 콘덴서 제조하는 공장으로 넘기는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형이 하는 일은 폴리프로필렌 생산하고 증착 필름 생산해서 필름 콘덴서 제조하는 업체로 넘겨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 회사에서 어디로 가느냐? 자동차 회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도 바로 10월 19일 이후에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우유팩 제조회사에서 캐퍼시터 필름 회사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서 이제는 우유팩 회사가 아니라 2차전지 전기차 회사로 변신했다.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확대에도 이제 날개를 달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친환경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네요. 삼형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